자기는 고추고도 실리콘은 싫다. 비중경 맞춰달라. 비는 또 떼기 싫다. 근데 또 보형물도 싫다. 사실 조금 난해한 케이스였는데 무보형인데도 사실 테크닉적으로 손댈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 연고를 하나하나 쌓아서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직관 느낌이 나게 하나하나 쌓아서 깨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자신감 있고 그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좀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코가 확실히 높아졌고 주위에서도 이제 제가 따로 먼저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처방의 고수 김대규 PD입니다. 자, 오늘 시즌2의 두 번째 순서로 코 전문가를 또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BS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홍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분이랑 같이 나오셨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행복하시는 모습 때문에 약간 인기가 좀 많고 이렇게 다들 궁금해 하셨는데 너무 만족도가 좋아서 이분이 연애 중인 남자친구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가 그분입니다. 어떤 케이스예요? 한 2년 전부터 저희 병원에 와서 비염 약들을 이렇게 처방받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던 분인데 그 수술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잘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아 나도 이제는 해야겠다. 우리 김홍대 원장님이 부작용 등 기타 등등 아주 안전하게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무보형 교정 수술로 아주 이제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데 좀 이 무보형 교정 수술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일반적인 보형물을 쓰는 수술이라는 거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라고 해서 인공적인 물질로 이러한 물질은 이제 삽입하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거를 일반적인 수술이라고 하고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수술을 이제 무보형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형을 하면은 수술이 쉽죠? 무보형보다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그렇죠. 크게 노력 안 하더라도 실리콘만 잘 넣어줘도 모양이 잘 나오거든요. 사실 초심자일수록 실리콘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점점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적은 수술을 찾게 되는 약간 좀 엑스퍼트 단계의 수술에서 오히려 무보형물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자체가 이제 워낙 부작용이 많으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홍대 원장님은 이제 다른 것보다 실리콘이라든가 물론 뭐 그런 수술도 하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거를 더 추구를 많이 하시는 자연주의적인 게 있으셔서 보통 그런 수술을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환자분이 원해서입니다. 환자분이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제 요즘은 다 검색을 많이 하고 오시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들도 다 20대 초반의 환자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일수록 매체를 통해서 실리콘에 대한 공포감이나 염증과 재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자기는 곧 죽어도 실리콘은 싫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보형 수술에 대한 테크닉을 이제 좀 고민하고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큰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실리콘을 쓰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실리콘만큼에서 코끝까지 높이가 원하는 것보다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영구적이라서 모양 자체가 예측이 더 가능하다는 게 있는데 무보형을 썼을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리콘이 아닌 뭐 진피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도 환자가 만족할 만한 높이가 될 것인가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연골만 사용해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사실 여기만 낮은데 뭐 코끝만 높일 순 없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라인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지 뭐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 박근중 사회생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환자분은 저에게 처음 온 건 한 2, 3년 전이었는데 거의 사계절 내내 있던 비염, 코막힘, 콧물, 코골이 뭐 이런 증상들로 왔었고 약으로만 조금 이렇게 해서 버티시다가 이제 수술적인 생각을 하고 내원을 하셨고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우측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있는 비중경막공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개방적 접근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지 이 앞쪽에 대한 연골부가 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염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고 측농증까지 네 군데 생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 수술 받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전에 상담을 받았다가 고민하는 사이 여자친구가 받았는데 보고 이제 되게 잘 돼가지고 여자친구도 똑같이 비염이 있었는데 일단 숨 쉬는 게 편해진 게 제일 확실히 티가 나고 이제 그걸 딱 보고 이제 제가 딱 빨리 정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비염이 제일 심하고 충농증도 있어가지고 일단 충농증 수술 위주로 하고 이제 제가 그때 고양이 알레르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저희 집 고양이를 못 만지니까 그거 하면서 신경 차단술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기능적인 개선도 생각을 했지만 외형적으로도 코 높이를 좀 올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는 가져가면서 너무 부자연스럽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선에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올렸고 이제 개방적 접근을 통해서 비중격 교정을 하고 교정하면서 나오는 비중격이 있는 연골을 사용해서 미용적인 접근도 같이 해결을 했고 환자분이 연골은 가급적이면 코연골만 쓰길 원하셨기 때문에 귀연골은 따로 쓰진 않았었습니다. 재수술은 절대 안 한다 그런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코 용비를 가져갔고 이제 두 달 정도 지나셔서 피부 회복은 안정된 상태로 비염 증상도 다 개선이 돼서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시면서 외적으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좀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코가 확실히 높아졌고 주위에서도 이제 제가 따로 먼저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기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절 바뀔 때 콧물 흐르는 게 제일 컸었는데 일단 그게 지금 없어졌고 고양이 키우는데 원래는 고양이 못 들어오게 방문까지 닫을 정도로 심했었는데 이제 문 열고 고양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됐고 비중격도 살짝 키웠었는데 그것도 이제 일자로 된 것 같고 이제 미용적으로는 코가 확실히 높아지고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모보형 궤종 수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만의 좀 노하우나 이런 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환자 셀렉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무보형 수술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코 자체가 좀 크신 분들인데 코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를 바꿔서 기존이랑 좀 다르게 만드는 약간 마술같이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형물을 써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에 있는 그 간극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원장님만의 약간 환자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끝을 쓸 때 막 재수술을 해서 아니면 코가 진짜 비뚤어서 뭐 늑연골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비중격연골, 귀연골을 쓰는데 환자분은 또 비중격만 써달라 귀는 또 떼기 싫다 근데 또 보형물도 싫다 그 사실 조금 난해한 케이스였는데 주안점은 일단 비중격을 원하는 만큼 많이 떼야 된다는 거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끝을 올렸을 때 사실 조금 자연스럽지 않고 꺼지는 부분은 또 연골 보강을 해드리는데 그 충분한 양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중점을 뒀고 다행히 이제 비중격연골이 잘 떼져가지고 환자분이 원하는 선에서 이제 모든 수술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좀 지금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분은 사실 처음에 오신 거는 어떤 환자분들이 올린 후기를 보고 오셨는데 외삽이라고 합니다. 이제 겉으로 봐도 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 산지 환자분은 코끝이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상태셨고 그거를 교정을 원하시면서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도 상당히 뒤틀려 있어서 코 막히는 걸 개선하고 외적인 것도 개선을 하고 싶은데 보형물은 쓰지 말아달라 본인 코형골만 거기서 되는 선에서 해달라고 하셨고 나머지 인공적인 건 전혀 원치 않은 케이스셔서 사실 처음에 좀 난해한 케이스셨습니다.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감을 얻는지 사실 코가 막히는 것도 있는데 젊은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겉으로 이제 뒤틀려 보이는 코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고 그런데도 이제 실리콘으로 과해 보이는 코나 뭐 염증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연골이 모자라면 귀연골을 쓰자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도 싫다. 코연골만 써달라. 이제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일단은 연골 채취할 때 진짜 많이 신경을 써서 채취를 했고 연골이 나오면 이 연골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딱 생각한 대로 핀 것도 잡히고
높이도 잘 잡혀가지고 환자분은 지금 이제 수술한 지 한 4개월 가까이 됐고 본인 이제 라인에 대해서도 사진은 거의 5대5처럼 이게 완전히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케이스였고 환자분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이 있으면 더 좀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좀 쉬운 수술인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바깥쪽에 있는 우둘투둘한 면이라든가 휘어져 있는 면을 실리콘으로 잘 덮으면 덮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어막이 실리콘이 될 수 있는데 실리콘을 쓰지 않고 자가진피나 아니면 이제 자가조직으로 이런 걸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수술에 대한 좀 자신의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수술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 존경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어떤 시술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기능적인 만족도 돼야 되지만 환자가 봤을 때 라인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라인이고 또 그 선에서 예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자신감 있고 무보형인데도 사실 테크닉적으로 손댈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 연고를 하나하나 쌓아서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직관 느낌이 나게 하나하나 쌓아서 깨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디테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유별할 정도로 디테일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 많으시죠? 약간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서 근데 그런 수술하는 서저는 그런 성향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술이 만족할 때까지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홍대 원장님 수술방 들어가면 엄청 차분하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만의 고수! 환자분들이 이제 오실 때 보면은 당연히 뭐 기능적인 거나 외적인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오시겠지만 되게 하나씩 꽂혀서 오십니다. 뭐 자가, 아니 무보형에 꽂히든 실리콘이 없는 거에 꽂히든 아니면 뭐 외사비라는 거에 꽂히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 병원이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난해한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상담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